존 아담스의 명언 세 가지, 사실은 완고한 것입니다. 현실적 조언 삶의 지혜. 존 아담스는 미국의 제2대 대통령으로 1797년부터 1801년까지 재임했습니다. 건국의 아버지인 아담스는 외교관, 변호사, 정치가로서 미국 역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는 독립을 옹호한 핵심 인물이자 독립선언문 초안 작성에 참여한 주요 인물이었습니다. 존 아담스의 세 가지 유명한 명언. 사실은 완고한 것입니다. 이 인용문은 여론과 수사에 맞서 현실과 진실의 중요성에 대한 아담스의 믿음을 강조합니다. 그는 사실적 증거에 기초한 주장과 결정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자유는 국민의 일반적인 지식 없이는 보존될 수 없습니다. 애덤즈는 자유사회를 유지하는 데 있어 교육과 지식의 중요한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정보를 갖춘 시민이 민주주의의 건강과 보존에 필수적이라고 믿었습니다. 선한 사람이 되는 것과 선한 일을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전부입니다. 이 단순하면서도 심오한 진술은 개인의 도덕적 책임에 대한 아담스의 믿음을 반영합니다. 그는 개인의 미덕과 도덕적 행동이 잘 사는 삶과 건강한 사회의 핵심이라는 생각을 장려했습니다. 존 아담스의 작품 아담스는 다작의 작가였습니다. 그는 미국 정치 사상을 형성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한 수많은 에세이와 편지를 썼습니다. 그의 가장 주목할 만한 작품으로는 보스턴 대학살 이후 영국군에 대한 법적 변호와 매사추세츠 헌법에 대한 공언이 있습니다. 애덤즈로부터 영감을 받은 실용적인 조언. 반대에 직면하더라도 원칙을 지키십시오. 사회에서 교육과 정보에 입각한 담론을 소중히 여기고 장려합니다. 정직하고 윤리적인 리더십의 중요성을 인식합니다. 아담스의 원리를 바탕으로 한 삶의 지혜. 어려운 시기에 인내와 회복력의 힘을 받아들이십시오. 포괄적인 관점을 위한 다양한 관점의 가치를 이해합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고 더 큰 이익을 위해 헌신하십시오.